그럼 안 보이잖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한밤중에 어딜 가고 있을까요? 아, 지금 사실 한밤은 아니고 막 저녁 6시가 넘었는데 지금 겨울이라서 이렇게 해가 빨리 지고 굉장히 깜깜한 그런 모습이에요. 제가 다음주에 KBS2에서 하는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라는 그런 프로그램에 나가게 됐는데 지금 뉴질랜드가 한국과 달리 코로나로부터 많이 벗어난 모습이 들려오고 있잖아요. 그런 소식들이.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좀 찍어달라고 제작진 쪽에서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오클랜드 시티에 있는 한 펍에서 열린다는 퀴즈 나이트라는 거에 가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영국 펍 문화 중에 하나인데요. 뭐 뉴질랜드도 영국의 식민지였으니까 그런 문화들을 그대로 받아왔겠죠? 이게 퀴즈 나이트라고 불리기도 하고 이렇게 영상도 찍을 겸 또 그 문화도 직접 제 눈으로 볼 겸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A few moments later.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펍이 제가 가보니까 생각보다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지금 시간이 이제 거의 8시에 가까워져서 사람들이 가장 붐비는 시간은 좀 지났을 것 같아요. Several days later. 지금부터 나올 영상들은 제작진이 촬영 부탁해서 열심히 찍었는데 방송에는 안 쓰인 비운의 클립들입니다. 너무 아까워서 유튜브에서라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흑. LAB's concert. I heard that it is the first show back in Spark Arena in over 3 months. Yes. So how are you feeling? Kind of nervous at the moment because there's a lot of people from near and far who've come and gathered here today. Yeah. And I'm kind of nervous due to the outbreak at the moment. Oh, yeah. But I'm keeping my precautions and making sure that... Oh, yeah, you must. Yeah. Okay. Then are you worried about wearing a mask around lots of people in the hall? Kind of. I must be honest. I am kind of. But I have the right things to make sure. Like I have my hand sanitizer, sure that I'm prepared. Yeah. Hi, what's your name and how old are you? I'm Guillaume. I'm 31 years old. Are you from Auckland? Yeah, but I'm from France, but I've been here for 8 years. What's your name and how old are you? My name is Avram Mackey. I am 21 years old. It's good actually. I really like it because I get to see my friends and we are very close, so social distancing isn't very good for us, but I'm really happy it's gone. 여러분 방금 인터뷰 하는 거 보셨나요? 제 생애 첫 길거리 인터뷰였고 그리고 그런 말 있잖아요. 막 외국에서는 길 가는 사람들끼리 막 인사하고 막 그런다. 근데 제가 여기 뉴질랜드 살면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길 가는 사람한테 말 걸어보고 막 얘기 나누고 하는 거. 근데 이번에 그런 경험을 해보니까 되게 좋습니다. 사실 거절도 몇 번 당하고 이렇게 응해준 고마운 사람들도 있는 건데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뭐 외국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들 막 반가워 인터뷰 해줄게 막 이러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Hi, how are you? 하면 What? 막 이런 사람도 있었고 네, 다 똑같습니다. 하여튼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지금 시간은 8시 48분이고 한국 시간으로는 5시 48분이네요. 한국 시간으로 6시에 리허설을 한번 한다고 해서 지금 최대한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네, 저는 잘 들렸었는데. 아, 지금 제 화면이 보이세요, 혹시? 네, 들려요. 안녕하세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있는 나연현 통신원입니다. 코로나 종식 선언 이후 한 달이 지난 지금 뉴질랜드 시민들 대부분은 마스크를 벗고 코로나 이전과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기는 아침 9시 7분이에요. 한국보다 3시간 정도 빨라요. 네. 네, 고생하십니다. 지금 제가 누구랑 통화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지금 제 얼굴밖에 안 보여가지고. 아, 네. 보이스와 통화하는 걸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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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요. 아, 저도 예전에 꿈이 아나운서였어가지고 되게 지금 영광이네요. 네, 행복합니다. 네, 방금 이게 리허설인지 리허설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냥 소리 잘 나오는지 체크하고 아나운서들이랑 인사하고 그랬습니다. 진짜 저는 리허설을 안 하고 실제 방송에 들어가게 되는 걸까요? 그냥 혼자 일단 계속 대본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나와 있는 나연현 통신원입니다. 네, 그런데 미국과는 코로나19의 상황이 정반대인 나라가 있습니다. 네. 요즘에 참 마스크 쓰기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딱... 네요, 바로 청정의 나라 뉴질랜드입니다. 네. 해외 통신원 저희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현영 통신원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있는 나현영 통신원입니다. 네, 나현영 통신원. 이 뉴질랜드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 마스크는 안 쓰고 네, 코로나 종식 선언한 이후에 한 달이 지금 지났는데요. 뉴질랜드 시민들 대부분은 마스크를 벗고 코로나 이전과 같이 똑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괜찮은 상황인 겁니까? 네, 추가로 확진자가 나오긴 했지만 다 해외 입국자들이고 또 정부가 격리를 철저히 하고 있어서 크게 감염 걱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모임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은 자유롭게 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스포츠 경기나 뭐 공연장에도 많은 인파들이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정말 한국에서도 6개월 가까이 외부 활동이 좀 잘 안 되니까 어떤지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따끈따끈한 뉴질랜드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곳은 팬데믹 이후 약 4개월 만에 대규모 공연이 열리는 한 공연장 앞인데요. 그런데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네, 공연 시작 10분 전 밴드 공연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는데요.
오랜만에 공연장 나들이에 모두 들뜬 모습입니다. To get back into concerts. 수많은 인파가 빼곡히 몰린 이곳은 럭비 구장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럭비 경기도 3개월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도시의 작은 가게에 모여 열띤 응원도 하는 모습. 이곳 뉴질랜드는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완전히 돌아온 모습입니다.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들어봤습니다. Good. Look, everything's back to normal. 학생들은 지금 어떻게 학교에 가고 있습니까? 네, 5월 18일 이후로 초중고 학생들의 등교가 다시 정상화됐고 온라인으로 대체되었던 수업도 다시 시작된 상황입니다. 자, 현영 씨,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를 통해 인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스크 꼭 착용하세요. 네. 학창시절 한동안 꿈꿔왔던 아나운서 간접 경험도 해보고 방송에 쓰일 영상들도 직접 촬영, 편집해보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바쁘셨을 텐데 이른 아침에 본방사수해주신 가족, 친구,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꾹,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